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여울 25기로 활동 중인 정경대학 통계학과 21학번 김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학 동안 홍보대사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브이로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곳은 바로 통계학과 과방인데요. 방학에는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없어서 저 혼자 있어서 몰래 브이로그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과방에 온 이유는 수요일마다 교수님이 해주시는 딥러닝 세션을 듣고 있어요. 전경관에서 10시에 듣고 있는데 9시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7월 정기견학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PPT를 많이 만들어야 돼가지고 빡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방학이어서 학생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통계학과 과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통계 앨범이에요. 저희 과 너무 귀엽죠? 이제 10시가 돼서 수업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정경관에서 백준영 기념 삼성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를 오늘 복습 안 하면 사실 아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기에 가가지고 딥러닝 내용 좀 복습하고 놀러 갈 생각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정경관에서 홍보실로 이동하는 중인데요. 오늘 투어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3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10시가 안 되는 시간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체육관 하고 백기를 한다. 아니 뭐 백기 하고 하는 상상 없는데 백기 하다가 잠깐만 여기 지하도 설명하다가 저기 뭐지 하고 피어들어가지 하고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전 아까 이엔 언니한테 커피를 사줬는데요. 제 커피를 꼭 드셔보시길 바래요. 짱 귀여워. 뭐야 나 머리에 똥이다. 뭐야? 이게 다음 투어네? 3천원. 오늘 투어 몇 개신가요? 하나요. 이거 딱 하나만 하고 하나? 저 세 개고요. 저도 세 개인 하나인 저 두 개입니다. 그거 한번 가보라고 해. 여기다 다 모였다 살려. 대학교를 울려라 라는 예쁜 뜻을 가지고 있는 줄임말입니다. 전수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개별 멘토링까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 SNS도 많이 하시나요? 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제가 지목하는 친구가 손을 들고 정답을 맞추는 걸. 아 그래? 지금 이게 뭐야?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 뭐야 이게 뭐람? 훨씬 더 멋있고. 지금 야 우리 화이팅! 오늘 투어 어땠어요? 좋아요! 오늘 투어 어땠어요? 잘했어요! 최고! 오늘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모두 다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어디가 더 좋으셨나요? 고려대요! 소리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고려대요! 안녕! 드디어 끝! 끝났어요 투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다 힐투. 맞아 오늘 학생분들 다 잘 들었어. 투어 끝에 끝을 맞아. 알바를 하러 가고 있는데요. 저는 반포에서 수학학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홍보조사님들도 이제 알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계학과이다 보니까 수학학원에서 수학 질문을 받아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학이어가지고 수투 질문을 처음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조금 오는 길에 문제도 풀어보고 친구들 질문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학생부대사 열 25기로 활동 중인 간호대학 간호학과 2학번 최정인입니다. 저는 같은 기수로 활동 중인 심리학부 2학번 김나영입니다. 네, 나영 씨, 저희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저희는 지금 신촌 스타벅스에 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오늘 신촌에 온 이유는 저희 바로 연세대학교 학생부대사인 2년의 오픈 캠퍼스에 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는데요. 저희 우선 오전에 저희 우리 협력팀원들과 회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신촌 카페에 와 있습니다. 우리 협력팀장님, 혹시 오픈 캠퍼스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픈 캠퍼스는 학교 후대사들을 초대해서 이제 이렇게 단체 견학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2년이랑 성균관대학교 알림이 그리고 서울대학교 샤인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픈 캠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벌써 여울이 방문하는 세 번째 오픈 캠퍼스입니다. 네, 그럼 저희 좀 이따 오픈 캠퍼스에서 봅시다. 안녕. 저희는 협력팀을 마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우와. 안녕. 토끼 먹으러 갈 거예요. 토끼를 먹으러 왔어요. 맞아요. 저희는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우와. 저희는 밥을 먹고 이제 2년의 오픈 캠퍼스를 보러 갈 겁니다. 안녕. 이따 봐요. 저희는 지금 밥을 먹고 간식까지 사가지고 이제 2년 오픈 캠퍼스를 가려 갑니다. 와, 안녕. 여기는 신촌에서 이렇게 빨간 전망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포토존입니다. 맞죠?
안녕. 이제 저희 진짜 오픈 캠퍼스 갈게요. 네, 저희는 지금 연세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언더우드관입니다. 저희는 지금 실내 프로그램을 마치고 실외투 저희 실외투 하러 밖으로 나왔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지금 그래도 캠퍼스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열심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합동응원전 진행했던 청극장으로 왔습니다. 비워서 아무도 없는 모습인데 저 여기서 실외투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저희 다시 배경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